봐봐. How to wash a hat in the dishwasher. 뭐야 이게? 아하. 와. 진짜로? 아 외국 사람들이. 외국 사람들이? 아 외국 사람들이. 전 세계인들이 모자를 쓰니까 이렇게 영어로도 뭐 좀 이렇게 검색하고 하다 보니 a dishwasher에 넣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구나. 언젠가 꼭 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. 아하.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기능 쓰는 건 좋은데. 네네. 우리가 먹는 식기. 닦는 거잖아요. 모자에 땀도 많고 뭐 이물질도 막 그거를 거기서 돌려서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식기를 돌리고 이게 굉장히 비위생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? 근데 그 식기 세척기라는 것 자체가 이름에 세척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... 빠지고 내려간다. 네, 그래도 그 어떤 향과 그 모든 거는 그 안에 남아 있다. 세균 같은 거. 응축돼 있다라고 생각. 내가 보니까 이해는 되는 게 사실 이제 식기 세척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러시면 여기 이렇게 때려주잖아. 네. 근데 모자가 사실 이제 구조가 다른 거.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래서 나도 집에 식기 세척기가 있는데 오늘 가서 해보겠습니다. 어머, 저 모자. 모자 갖다 놨어. 아, 좀 비싼 건 넣으면 안 될 텐데. 저는 반대합니다. 나는 된다고 봐요. 내가 진짜 웬만하면 말 듣는데 너무 궁금해서. 어머 어머 진짜 넣었어. 아니 근데 정말 저 안에 있던 모든 세균 어디로 저게 가겠습니까? 하수도로 가죠. 그리고 그 식기를 세척하는 그 세제랑 다르죠. 모자 세척하는 세제 완전 다르죠. 근데 부분 빨래 할 때 퐁퐁 쓰기도 하잖아요. 근데 우리 남편 얘기했을 때 진짜 말 같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? 납득이 약간 달라 그러죠. 남편이랑 좀 다른 느낌이야. 아니지. 내 집안에서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남의 집이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지금 계속 보게 되네. AI 장원이 몰래 실험을 시작합니다. 어머 어머 어머. 어떻게? 소리 안 나게 하려고. 괜찮아? 55분 타이머 맞춰줘. 오빠. 어? 오빠 혼잣말 해? 들었어요. 아, 아니, 저기 시계랑 얘기하고 있었어. 아래. 아래 괜찮아? 나 아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. 오빠. 오빠. 보러 가는 것 같다. 모자 돌렸어?